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주셨나요? 삼성 SDI요. SDI? 예.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76만 원에 비중은 30%요. 76만 원에 비중 30%요? 예. 네. 아이고, 이거 지금 가격이 거의 최고점이네요. 아우, 그렇죠. 사고 나니까 예. 그때가 최고점이라는 걸 알게 됐죠. 예. 자, 보니까 2023년도쯤에 사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지금 이 기업은 제가 이제 상담을 근래에도 조금 해드리긴 했어요. 물론 삼성 SDI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은 아마 주식하시는 분 치고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이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2차전지 예. 쪽이 좀 계속해서 뉴스가 많이 되니까 관심도 많이 가게 되고, 거기 과거에도 뭐 2차전지 쪽 하면 삼성 SDI가 이 짱이었잖아요. 그죠? 거의 최고라고 얘기를 했었고. 예. 그래서 이제 많이들 이 종목을 매수해서 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며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올라갈 수는 없다. 그죠? 삼성 SDI도 지금 이제 타이밍으로 보면 굉장히 좀 안 좋은 자리예요. 딱 예전에 2021년도나 이때도 한창 좋을 때조차도 넘어가지 못했던 자리, 그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했는데 사신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보이시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이 기업은 50만 원이라는 가격을 좀 밑에 하단에서 이 매수가 들어오는,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네, 그런 가격이라고 봐야 돼요. 이 정도면은 싸다라고 인식을 하는 자리가 50만 원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를 한다면 50만 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매수했다면 이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어때요? 이미 70만 원대에서 샀어요. 그런데 지금 이미 50만 원대까지 왔습니다. 그럼 지금은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못 팔아요. 그죠? 거의 다 왔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제가 예전에도 얼마 전에도 상담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떨어지고 나서 다시 또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비중이 만약에 좀 적다면 모르겠는데 비중도 좀 많아서 나중에 50만 원 정도 가격이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0만 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 들어가면 안 되나요? 아, 그거는 그때 판단해야 돼요. 만약에 말이죠. 네. 50만 원에서 네. 예전에는 이렇게 잡아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이번에 50만 원에서 안 잡아주면 어때요? 이거는 더 흘러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50만 원 왔을 때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이왕 여기서 밑으로 더 빠질 수도 있다면 더 낮은 가격에서 추가 매수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예, 예. 이미 여기 30%인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손절은 못 해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나중에 50만 원 왔을 때 그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그때 꼭 연락 주세요. 네. 예.